딸, 뭐 하고 있나? 오빠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기다렸잖아. 딸, 웬일로 아빠를 기다렸을까? 오빠, 나 내일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알지? 오빠는 시험장으로 가니까 잘 좀 봐줘. 아,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, 오빠, 나 벌써 8번째 시험이야. 오빠 좋은 게 뭐야? 일단 아빠 찬스 좀 쓰자. 아, 그게 이해충돌 방지라는 게 있는데 참... 안 돼요. 이해충돌 방지법 기억하시죠? 이럴 때 회피 신청을 하셔야요. 안 되긴 뭐가 안 돼. 이럴 때 확실하게 밀어주고 딸한테 점수를 따는 거지. 그냥 눈 딱 감고 합격시켜줘. 아빠가 쫀쫀하긴. 아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그래, 결심했어. 아닌 거 아닌 거야. 딸, 미안한데 아빠는 도와줄 수 없어. 공정하게 시험 보고 멋지게 운전면허 따. 이게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. 으이그, 알겠어. 역시 우리 아빠야. 내가 꼭 합격할게. 응원은 꼭 해줘, 알겠지? 당연하지. 이래 아빠 딸이지? 우리 딸 화이팅! 도로교통공단 직원 여러분의 청렴한 마음을 믿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